네, 오늘의 월스트리트 저널 첫 번째 일면에 있었던 그림이고요. 또 만우절이었던 만큼 휴장이었죠. 그림의 첫 번째로는 이렇게 네 분의 의상이 독특한 의상 차림이 나왔습니다. 그 아래 먼저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Wall Street's Magnificent Seven narrows to become the Fab Four. 펩4로 거듭나기 위한 월스트리트에 장엄한 7개의 좁아진 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S&P 500 지수는 1분기에 10% 상승을 하면서 2019년 이후 가장 좋은 출발을 보였었죠. 그런데 가장 큰두 종목이 두 자릿수 하락률을 최근에 기록을 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올해 첫 3개월 동안은 11% 하락했고, 테슬라는 무려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알파벳 주가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급락세를 보이다가 지난 3주 동안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8%를 기록했습니다. M7으로 알려진 나머지 4개 대형 기술주죠.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닷컴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전체 시장을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장 전략가들은 이들을 새로운 펩4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은 애플과 테슬라가 없어도 시장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강세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광의 대부분은 아마 경제가 심각한 경기 침체에서 이제는 벗어났고 곧 경기 금리 인하로 전환할 것이라는 희망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AI의 미래에 대한 열광이 뜨겁게 더해지긴 했죠. 여기에 대해서 UBS에서는 M7의 영향력 없이도 이제 시장이 여전히 이 수준을 유지하고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오히려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작년에는 사실 M7의 약세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였더라고 하면 시장 전체가 폭락했는데 올해는 다르다라는 거죠. 올해 움직임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조금 더 희망적인 소식 같습니다. 두 번째 외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ast leg of inflation. 인플레이션 싸움의 마지막 단계. Fight not won yet. 아직 승리하지 못한 이야기다라고 했는데요. 이한 줄로 풀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승리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싸움의 마지막 단계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본문으로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국과 유럽에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고착화되면서 중앙은행가들이 골머리를 현재 앓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세계 경제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선진국 전반에서 작년 하반기에 3%로 둔화됐고요. 그런데 이후에는 3.5%까지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치까지 꾸준히 하락할 것이라는 베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중앙은행가들은 인플레이션 하락의 마지막 구간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죠. 연준 인사들의 연설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판 보도록 할까요? 리사쿡 연준 이사를 시작으로 해서 4월 2일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그리고 4월 3일에는 파월 의장까지 무려 13명의 인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FOMC 점도표 확인 과정에서 연준 인사들의 보수적인 스탠스도 확인을 했고, 동시에 기자회견, PC 물가 등을 통해서 금리 인하 기대 역시 시장에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 발언 내용들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일부 변동성이 불가피한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각 주장의 타당성을 더해줄 이 3월 경제 지표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는 일주일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외신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